하지만 무려 17년 동안 컴백을 하지 못한 가수도 있습니다. 바로 유승준 씨인데요. 네, 최근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논란이 되고 있죠. 네. 일단 2002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유승준 씨가 한국으로 돌아왔는데 공항에서 입국 금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결국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미국으로 돌아갔는데요. 2015년 입국 허가 신청을 했는데 이때 LA 총영사관에 비자 신청을 했는데 발급 거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비자 발부 거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일단 1심과 2심에서는 모두 유승준 씨가 패소를 했어요. 네. 근데 마지막 대법에서는요. 오히려 파기 환송 판결이 났거든요. 네, 왜 법원이 국민 정서와 다른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 되게 궁금하실 텐데 일단 2015년 유승준 씨가 그주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입국 허가 신청을 했을 때 이 LA 총영사관에서 2002년 입국 거부를 근거로 이 비자 발급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때도 이 문서로 통보를 했었어야 되는데 전화로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법원은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게 문제다. 별도의 심사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라면서 다시 비자 발급을 심사해야 된다라는 판결을 한 것입니다. 사실은 유승준 씨는 90년대 그 뭐 박남정 씨, 박진영 씨를 잇는 남성 솔로 댄스 가수 중에 최고였죠. 최고였죠. 인기가 너무 정말 어마어마했어요. 뭐 음반 판매량이도 그렇고 네. 춤을 하나 추면 그게 예전에 가위춤이라고 맞아요. 전 국민적으로 유행이 됐었고 저도 유승재 씨 노래를 너무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었죠. 특히 내 손을 잡아봐 어디든 함께 갈 테니 여이가 제일 좋았죠. 마블레신 좀 괜찮았지요? 그래서 네. 정말 악마의 재능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진짜. 어디든 함께 갈 테니 그렇죠. 근데 왜 군대는 같이 안 갔니? 나는 댓글들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 소신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많은 대한민국 남자들이 씁쓸해했죠. 금연 홍보대사를 해갖고 청소년들에게 금연하자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청소년 여러분 흡연은 유행이나 멋이 절대 아닙니다. 자, 이번 유승준 씨의 대법원 판결을 두고 정말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네. 민심체크 댓글 재판소를 열고 어떤 댓글들이 달렸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피 씨. 네, 첫 번째 댓글은 아이디 5284님이 쓰신 겁니다. 살면서 병무청을 응원하는 날이 있다니. 짧고 굵게 맞아요. 쓰셨는데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 되고 국방의 의무이기 때문에 하지만 쉽지만은 않은 일이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 생활이라는 게 그래서 병무청을 좋아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댓글은 좀 진심이 많이 느껴지는 댓글이 아닌가. 오죽하면 내가 병무청을 응원하겠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병무청에서 이제 유승준 씨 입국을 막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 댓글 보면 진짜 많아요. 뭐 간무청도 있고 병무청 오랜만에 꿀멘트 하네 꿀무청 뭐 이런 것도 많아요. 네. 대부분 이런 댓글입니다. 병무청을 저도 응원하고 있어요 지금. 네. 댓글에서는 또 재밌는 것도 봤어요.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 그 리스트업. 이거는 시청률 대박 해가지고 리스트업이 있더라고요. 아, 그 중에 이제 유승준 씨가 들어가 있어요. 아, 맞아요. 진짜 사나이. 몇몇 이렇게 그 군대를 기피했던 그런 대상들에 대한 이렇게 리스트업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보니까 좀 그건 좀 웃기더라고요. 맞아요.